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만은 경인 아라뱃길로 차바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눈이 오다가 지금은 조금 멈췄습니다만은 옆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캠핑 트레일러를 그냥 갖다 놓은 사람들 같고, 저쪽 건너편에는 차들이 또 몇 대가 캠핑을 하고 있네요. 여기다 보니까 트레일러도 있고 버스도, 캠핑카인지 버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몇 대가 있네요. 저쪽 아래 보니까 또 캠핑카가 몇 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차바 캠핑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스낵카가 있네요. 커피, 토스트, 호떡 뭐 이런 거. 호떡 되나요? 호떡 두 개만 주세요. 여기 지금 호떡을 안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있네요. 여기 차는 그냥 고정시켜 놓고 다니네요. 아이고, 지금 현재 눈이 내리고 있네요. 호떡이 나왔습니다. 이거 차에 가져가서 먹어야 되겠다. 호떡은 옛날 생각나서 한번 사봤습니다. 호떡 정말 오랜만에 먹는데 맛은 있네요.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서 어묵을 사왔습니다. 어묵탕을 해보려고. 파넣고 일단 끓입니다. 오뎅탕에 우동사리, 오뎅우동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마늘도 좀 넣고, 빨간 고추, 편마늘도 몇 개 넣어야지. 새우 버터구이.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새우 버터구이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편마늘. 마늘이 노릇노릇하게 되면은 새우 그냥 넣습니다. 이제 제일 간단한 요리입니다. 요리라고 할 수도 없죠. 갈릭 소스. 뭐 이거 먹으면 그냥 다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소금 톡톡 끓여주면 됩니다. 색깔이 아주 좋아집니다. 달가스러운 게 매운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간단하죠. 오늘도 조카가 보내준 와인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요리가 많네요. 야간에 아라뱃길 네, 배가 운영되네요. 지금 9시 41분인데, 야, 여기에 배 다니는 거 처음 봅니다. 아라뱃길에 이렇게 배가 운영되네요. 와, 멋집니다. 저것도 한번 타봐야 되겠네. 아침 6시 20분인데, 영하 11도입니다.
숫자를 너무 곱게 갈다 보니까 힘드네요. 일단 여기에 물을 넣어주고 여기 아침에 벌써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많네요. 띵띠기도 하시고 띵띠기도 하고 지금 영하 12도가 됐네요. 아침이 더 추워져 버렸습니다. 새벽보다가 새벽에는 영하 11도였는데 아침에는 영하 12도입니다. 오늘은 아라뱃길 메아동산에서 캠핑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